네, 지금 보시면 이렇게 UI도 원래 SA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. 띄워볼게요. 네, 엑소 테마가 이제 적용이 되는 한정판이 맞죠? 한정판은 아닙니다. 네, 일단은 엑소 지금 스마트 커버 콘텐츠 적용 중이고요. 엑소로 바뀌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UI도 엑소 테마로 바뀌시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.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미공개 화보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앞으로 10주 동안 한 명당 170장씩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엑소? 총 1500장 정도. 네. 단순히 엑소를 위한 그 근데 엑소를 굳이 그렇죠. 아이돌 많은데 왜 빼는 건가요? 네. 이게 주기 그럼 업데이트 주기가 보통 어느 정도 주기인가요? 10주. 10주 안에 한 명당 170장씩. 아, 네. 근데 엑소 멤버가 9명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거진 1500장 가까이 미공개 화보를